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아령을 이용한 상체 근력 운동을 해볼 건데요. 운동 시작 전에 스트레칭 꼭 해주시고 상체 근력 운동을 할 때는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세요. 허리를 세우고 복근에 힘을 주세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숨은 참지 마시고 호흡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아령을 이용한 상체 근력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위는 이두근입니다. 덤벨 컬은 손바닥이 앞을 향하도록 하고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아령을 들어 올리실 때 숨을 후 하고 내쉬면 됩니다. 그럼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머컬은 손바닥이 몸쪽을 향하도록 하고 팔꿈치를 옆구리에 고정시켜주세요. 그리고 아령을 들어 올리실 때 숨을 후 하고 내쉬면 됩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째는 삼두근 강화 운동입니다. 원암 덤벨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은 덤벨을 든 손을 머리 위로 올리시고 반대 팔로 팔꿈치를 고정시켜주세요. 덤벨을 든 손은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주시고 숨을 하고 내쉬면서 팔을 펴주세요. 이때 팔은 과도하게 펴지 않도록 해주시고 한 손이 힘드신 분은 두 손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 동작은 덤벨 킥백입니다. 상체를 세우신 다음에 45도 정도 숙여주세요. 무릎을 살짝 굽히고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쭉 펴주시면 됩니다. 그럼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째는 어깨를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프론트 레이즈는 손등이 앞을 보게 하고 허벅지 위에 둔 다음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 고정시킨 다음에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어깨 높이만큼 앞으로 들어올리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있으신 분은 손바닥이 몸쪽을 향하게 하신 다음에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럼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 동작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손바닥이 몸쪽을 향하게 하고 허벅지 옆에 두신 다음에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 고정시킨 다음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어깨 높이만큼 옆으로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 동작은 숄더 프레스입니다. 양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신 다음 팔꿈치가 직각이 되도록 내리셨다가 올리시면 됩니다. 이때 덤벨이 뒤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그럼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은 등 운동입니다. 덤벨 로우는 손바닥이 몸쪽을 향하게 한 다음 무릎을 약간 굽히고 상체를 45도 정도 숙인 다음에 복부에 힘을 주고 덤벨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팔꿈치가 옆구리를 스치도록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아령을 이용한 다양한 상체 근력 운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것을 총 3세트 실시해주세요. 처음에는 가벼운 무게로 시작하신 후에 점차 무거운 무게로 늘려주세요. 무게를 늘리실 때는 횟수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